팔달로를 따라서요. 남쪽으로 쭉 가니까 팔달로가 아니고 여기 남천교를 따라서 여기 전주천변 아래에 서학동 예술마을. 아, 서학동 예술마을이요? 예. 아, 그게 팔달로 따라서 남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팔달로 따라 아니고 여기 전주천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전주천변이요? 예, 여기 전주천변이거든요. 아, 전주천. 아. 여기 건너서 여기가 서학동 예술마을. 어,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뭐 말씀하셨죠? 또 여기 오목대 옆에 벽화마을. 아, 예예. 예. 우리나라 3대 벽화마을인데 부산의 감천동 감천마을, 통영의 그 동피랑. 어, 동피랑 알아요. 하고 여기가 자만 벽화마을. 우리나라 3대 벽화마을이라 하는데 여기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벽화마을 자만 여기 전주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제일 약하다고요? 네. 여기가 지금 벽화마을이 오목대 옆이에요? 네, 옥목대 옆. 아, 오목대는 저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기 한옥마을 속에 있잖아요. 네, 한옥마을. 그러니까 요 한옥마을 6교만 지나면 이게 벽화마을. 아, 네. 근데 우리나 3대 벽화마을을 하더라고요. 아, 네. 볼 거 없는 줄 알았더니 많으네. 네. 설명해 주시니까. 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친절하기도 해라. 여기 오목대도 사실은 그 역사적인잖아요. 그 이성계가 고려 때에 외국 물리치고 황산에서 외국 물리치고 오는 길에 이제 풍악을 올려라 하고 이게 정자에다가 술판 걸린 곳이 오목대잖아요. 그렇죠. 예. 풍악을 올려라. 이분은 갤러리 스테이의 사장님입니다. 친절하다고 예, 소문 나십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여기 이게 전주 교육대 여기 거기 막 길만 건너면 이게 이제 산성이 있어요. 남고 산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900대 때 견원이 여기가 전주 도읍이잖아요. 그 산성 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저 견원로 거랑 관계 있나요? 네. 견원로가 여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관계 있죠. 아, 저기 산으로 조금 올라가던데. 네, 900대 이게 900터니까 여기에 산성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산성 타라. 산성 타고 쭉 가시면 이거 역사의 숨결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견원이 저기 백제 사람인가요? 후백제. 후백제. 네. 아, 어쩐지 저 견원로가 있길래. 네. 괜찮아요. 여기 가면 산성. 네, 네, 이런 같이 보시고. 그럼 언급하신 데는 다 가봐야 되겠다. 네, 다 가봐요. 여기가 좋아요. 이게 산성 따라 길거리 싹 가면 경치도 좋고 어차피 그게 어쩌다 보면 말바구수가 들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네. 너무 사랑하면 네,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 망루가 있어요. 그거 보면 전주 시내가 다 보여요. 아, 괜찮아요. 이게 아, 네, 그게 망경루, 억경루, 청경루가 있거든요. 그 억경루가 망경루가 예전에 고려 때에 그 누굽니까 정몽주가 그 이성계가 너무 이게 활개치니까. 정몽주가 거기에 올라와가지고 한탄한 거예요. 아, 이제 고려는 다 갔구나. 한 그 비석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예. 와, 이분은 갤러리 스테이의 사장님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관광지 설명도 해주시고 있어요. 관광 가이드. 네, 좋았어요. 관광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혹시 종교 뭐 믿으세요? 없습니다. 무교인데 여기가, 여기 그, 벽화마을 좀 내려가보면 이게 천주교 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유명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박해 받아가지고 천주교인들 다 처형했잖아요. 그치. 예, 숭교지. 예, 숭교지가 그쵸. 숭교지가 무덤이 있어요. 그게 아, 네. 유명해요. 그게 네. 그게 유한검. 그 유한검 있고 그 이름이 뭐라고? 유한검. 유순이. 예. 유한검. 어, 유한검. 유한검. 어, 유한검. 예. 유한. 예. 어, 유한검. 이순이 아갈다. 예. 그 여기가 누가, 그러니까 아갈다 네. 누가 있다 치명 묘가 있어 치명 묘가 있어 치명 자산 성지라고 해요. 치명 자산 성지 숭계터가 이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니까 한 번씩 와요. 순교하러 순교지 순례하러 순례. 천주교 오는데. 신자들은 와요. 네. 유명해요. 그렇구나. 아, 사장님은 많이 하시네요. 여기 사람도 아닌데, 그치?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한옥마을 밤 막 돌러다니까 한옥마을만 잘 알아요. 근데 다른 데는 문화가, 여기가 그래도 문화가 가장 뭐 볼거리나 뭐 있는 것 같아요. 문화거리. 그쵸. 좀 한국적이죠. 다른 데는 보니까 저 다른 데도 갔었거든요. 걸어서 전부 다 저기 여기 전주시를 다 돌아다녔는데 예를 들면 저기 덕진구에 보면 거기 모텔촌이 있죠. 거기 뭐 전주역 근처에.
전주역 근처에. 그치, 우화동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모텔 수십 개 네, 있잖아. 네. 거기도 다 걸어서 갔다 오고 여기 막 둘레길 도는데 그런 데는 뭐 사실은 먹는 네, 식당들하고 네, 그다음에 잠자는 곳. 근데 그 여기는 문화랑 이야기거리가 있어. 네. 무슨 여기 그런 그래서 좋더라고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 풍남문 옆에 보면 이제 그거 풍남문이요? 예, 풍남문이라고. 아, 네,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옆에 보면 전라가맹이라고 아, 네. 새로 생겼거든요. 아, 네. 새로 복원했어요. 네. 전라가맹이라고. 네. 전라가맹이 예전에 이게 전주가. 아, 풍남문이요? 예, 풍남문. 그러면 그 차도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 짓고 있잖아요. 아, 공사 중 아닌가? 다졌어요. 아, 다졌어요. 다졌어요. 네. 이게 네. 전라가맹이 원래 이게 전라 전주가 그. 전라남북도 하고 제주도를 다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그 간청이 바로 전라가맹이에요. 그쵸. 예. 그게 이제 터널 복원했어요. 복원했으니까 이제 한번 볼만하죠.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데, 좀 아직 미비한데, 어쨌든 간에 보면 괜찮아요. 아, 전라가맹이요? 전라가맹이 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중심지인 것 같아. 제일 큰 도시죠. 그죠.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 중심에 있지 않는가? 맞아요. 어, 꼭 유럽의 프랑스처럼. 예. 네, 그죠. 유럽의 프랑스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네, 네. 프랑스의 네. 이제 유럽의 관광이 가장 많이 관광지로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그렇죠. 프랑스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라도 전북에도 여기 같아. 네, 네. 전주시 같아. 맞아요. 그죠. 중심 같아. 사방팔방으로 통해, 그죠?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전라북도.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가면 아까 그 치명자산 성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치명자산 성지. 예. 치명자산. 치명자산. 예. 치명. 치명자산. 치명자산 성지. 어, 치명. 예. 그 가보면 옆에 보면. 네. 몽마르뜨 언덕 있어요. 아, 몽마르뜨. 그 이야기 해주려고 몽마르뜨 언덕이 있어요. 천만 있어요. 네. 몽마르뜨 언덕이 천만 있어요. 아, 그 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몽이 산이라는 뜻이에요. 맞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운틴 그러는데 프랑스어로는 몽. 아, 그러니까 그거. 아, 그래서 몽블랑. 이제, 몽블랑. 그치, 그치. 몽블랑이죠. 몽블랑 하면은 프랑스 말 뜻으로 뭐냐면 몽이면 산이잖아요. 블랑 하면은 흰색 이런 흰색.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산이야.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그 몽블랑 그 그게 흰색. 이니셜이 알프스 산에 있는 흰 눈. 그치 그치 그거야. 그게 몽블랑이요. 그치 흰색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제품에 펜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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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얀 걸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제 그게. 그치 그치. 그건 아니, 일단 더 하시면 좋은데 안 하신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음료수 안 다친대요? 아니, 저 안 먹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죠? 네. 배부른.